혹시 우리 어머님은 안 그러시지만 육아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네,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육아에서 우울할 때는 네. 우울해서 힘든데 이렇게 예쁜 애들을 키우면서 내가 우울하다니 아이고, 이것 때문에 죄책감이 같이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마음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육아 우울이 오면 일단 우울하다고 빨리 주변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아, 차라리. 네. 근데 육아 우울은 말하기가 맞아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꼭 내가 모성애가 약한 엄마인 것 같거든.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출산하고 나면 여성계 호르몬에 굉장히 변화가 오는데 엄마는 몇 년 동안 균형이 잡힐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출산하고 뭐 또 애 낳고 또 이러니까 네. 또 임신하고 맞아. 그럼 이제 우울이 조금 온단 말이에요. 워낙 엄마가 긍정적인 분이시기는 하지만 예. 그래서 육아 우울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네. 특히 배우자한테 하셔야 돼요. 아. 그럼 이제 아빠가 아이들을 보시고 엄마가 조금 바깥바람도 쐬고 네, 오셔야 싫어요. 돼요. 네,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차도 한잔 마시고 네. 또 친구도 좀 만나시고 네.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힘들 땐 힘들다고 알리셔야 됩니다. 아, 네. 아주 제일 중요한 팁이네요. 주변 사람, 네. 특히 남편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네.